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오늘은 엘도라도를 분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대품 좋아하시는 분이 저희는 이거를 계속 내보냈었는데 오늘 처음 보셨다고 눈이 번쩍 뜨인다고 안 되겠느냐고 이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분주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계속 막 타고 올라가요. 크로싱이 돼서. 보이시죠? 여기서 크로싱이 돼서 막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분주를 하기가 딱 좋은 게 요 아이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아이가 나서 요 아이가 지금 요 아이와 요 아이를 두 개를 내보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진행불버가 두 개고 이 아이는 자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 아이를 내보냈죠. 꽃대를.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서 또 보면은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는 신화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고요. 두 개 두 개를 밀어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를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분주를 하면 완벽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가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요 아이를 가면서 지금 요 아이하고 또 엉키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도 엉켜 있는데 이게 분주가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를 분주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이 되게 꽃이 커요. 지금 화형이 크고 좋은 아이인데 다들 또 이걸 어디서 구하셨냐고. 그래서 어디 애호가님께 구했다고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난원에서 구한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깜짝깜짝들 놀래시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분주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화경도 이렇게 되게 멋있고요. 옛날에 이제 구품종이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유묘를 세벌 보정대 유묘가 5만원 정도에 이렇게 판매돼서 저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나눔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아이들은 대부분의 벌브의 길이는 한번 보시면은 12-3cm예요. 근데 입장이 24-5. 긴 거는 25-6-7.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꽃이 화경이 14. 1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서 진행이 돼서 지금 이 아이가 엄청나게 뭐라 그래야 돼요? 개화성이나 번식력이 좋은 아이 같아요. 그래서 너무 번져서 제가 이 아이로 묶어놨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네벌브 잘라다가요. 여기서 자르면 네벌브가 됐는데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자, 이 아이가 두 아이를 내보냈죠. 두 아이를 내보내면서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자마가 있어요. 이 아이가 못 커더라도 이 아이가 지금 두 아이를 내보냈고 요 아이는 요 아이를 내보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 아이가 지금 신화를 움트고 있죠. 자마를. 그래서 이 아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두 개가 나오면 더 좋겠고요. 번식력을.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아이가 나갔으니까 이 하나에는 이 아이를 내보내면 두 벌브를 내보내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지금 이 와서 자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나면 또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가격대는 보통 이제 세 벌브 15만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묘 정도는 5만원 정도. 그래서 저도 유묘를 조금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래서 지금 이 품목이 다시 이렇게 또 되게 이렇게 인기가 좋아지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한번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뿌리가 여기에서 난 게 어중간해서 이 뿌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최대한 뿌리를 두두둑 소리는 났어요. 대품으로 두고 보고도 싶었으나
근데 이게 너무 엉켜붙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 네네네. 잘, 분주는 잘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단면적으로 잘 풀렸는데요. 이 뿌리들을 서로 엉겨붙은 상황에서, 네, 잘, 네, 잘 나오네요. 그리고, 우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주가. 자, 요 꽃이 핀지가 조금 되어서, 네, 아쉽기는 하나, 네. 분주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네. 장갑을 안 끼웠어요. 그래서 이 목장갑으로 발라주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아이는 지금 자마를 가지고 있고요. 예. 요 아이가 요 아이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탔기 때문에 이분이 애호가가 기르시던 그거에서 탔어요. 얼어서 탔기 때문에 병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제 거 같으면 자르겠는데요. 본인이 직접 자르도록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아이와 이 아이를 품었고요. 품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또 품어 안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것도 이제 그냥 보기만 보고요 다 안 될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신화를 지금 벌써 밀어내고 있죠. 그러면 요 아이는 두 개를 내보낼 수 있는 번식력이 조금 강한 아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거 관심 없으시죠? 요거가 번식력이 이렇게 좋은데 요거에 대한 번식 관심 없으시죠? 이거 지금 보고 싶어서 이거 달라 하고 싶으신 거죠? 안 됩니다. 네. 요 장갑은 어차피 버리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아이가 또 한 번 꽃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예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꼬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크로싱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를 아이고 이게 분주가 가능하겠는데 분주 해버려요. 와 진짜 요 위에서 이렇게 번져가지고 요거가 지금 가능하겠는데요. 요거가 가능하고 지금 여기 뒤에도 다 자마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도 자마가 있고 번식력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울에 키우시던 분이 얼리셨대요, 약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은 아니니까 걱정은 마시고요. 네네. 여기에서도 지금 자마를 가지고, 이게 두 개에서 나갔는데, 나갈 때 요거를 수영을 잘 잡아줬으면, 요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보시겠어요? 요거하고 나가던 거였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요런 데다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러면 스티로폼 같은 거 싹 끼워두시면 하나의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아이들 정상적으로 이진법으로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또 오히려 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한번 해. 이 아이하고 전혀 달라요. 이 아이하고 전혀 달라요. 네네네. 여기에서 나가면서 그리고 손으로 살 벌리니까 벌어지기는 하는데요. 모든 자마를 물고 있는데 이 아이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 보시네. 여기 신화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화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크로싱 된 상태에서 여기서 크로싱, 계속 크로싱 돼서 안에서 엄청난 크로싱이 일어나요. 지금 나오는 상황이.
이 아이하고도 크로싱이 일어나고,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번식을 못할 것 같은데, 하하하, 두 개를 잘라가내고 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네네네네. 그래서 꽃이 피어, 차라리 이렇게 피었을 때는 분주를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네네. 이 아이는, 네, 아까 분주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좀 뿌리고요. 한번 용기를 내어볼게요. 용기를 내어볼게요. 우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요렇게, 네, 네 개가 주어지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여기서, 아우야! 요거가 지금 이제 꽃을 피었는데 이걸 보내드릴까요? 오면 괜히 잘랐네요.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입장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꽃은 핀 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조건은 거의 같습니다.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그래서 요거 포장력. 이거 힘들겠지? 실장님이 난해한 얼굴로 끄떡은 하는데. 저희가 또, 예, 예약을 안 하셨는데 한 분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아무 일도 못하고 샵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도 자마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 아이는 두 아이를, 두 군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예, 커팅을 했잖아요. 분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자마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다시 제가 심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 핀 아이를 보내도록, 예, 해 보겠습니다. 뿌리도 잘 쌓아야 돼요. 뿌리가, 예, 요렇습니다. 지금 한참 나오는 중이라 이게 많이 안 자르고 심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거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분주를 해서 심어주어도 될 듯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바빠서 이 아이는 다시 차후에 심어주도록 하고요. 이 아이는 바빠도 심어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최대한 뿌리 요거는 상하지 않게요. 그래서 급하게 실장님이 옆에서 포장을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 아이를 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똑같았고, 다만 저 아이는 꽃을, 네, 늦게 피웠, 이제 터뜨리기 시작해서요. 네.
이 아이가 지금 급하게 심으면서 앞으로 심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해두고요. 자꾸 손대면 그나마 며칠이라도 꽃을 못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두고요. 예. 다시 예. 이 아이가 한 발부씩이라도 나오면 다시 빼서 돈을 확장하는 식으로 A4 스텔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꽃대를 달고 있는 이 아이가 굉장히 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이렇게 해주고요. 네. 엘도라다의 특징이 잎들이 벌브처럼 같이 방향을 세워주네요. 그래서 조금 네, 지주 세우기가 굉장히 네, 편리한 듯합니다. 그래서 지주끈을 항상 조금 더 이렇게 보기 싫어도 길게 잡으시고요. 여기를 먼저 묶는 것과 밑을 먼저 묶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밑에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급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샵까지 가는 시간이 네. 뿌리가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싱싱하기는 하나 짧기 때문에 카틀레아는 또 길고 하다 보니까 깊은 분에 심으면서 뭐 벌브의 수나 이런 거는 평토분에 심어도 되는 수준인데요. 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분을 반만 사용했습니다. 네. 오. 네네네네 어서 오세요. 지나가시던 손님이 이런 꽃 구경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가인데 진짜. 아, 그것도 일종의 난입니까? 네죠, 난이죠. 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이제 카틀레아라는 아이인데요. 네. 근데 서양 난이라면 쉽게 알아들어요. 아, 그렇게 보면 향이 없잖아요. 향이 없지. 사양란이 왜 향이 없어요? 엄청나게 향이 없어요. 향이 있어요, 그것도. 향이 없는 게 거의 없죠. 동양란은 향이, 이제 서양란은 향이 없는데? 아니에요. 그, 덴드로비움이나 이런 아이들이 다 동양란이라고, 저 서양란으로 보시면 되는데, 맡아보세요. 이거? 네, 저희가 가까이 안 갈 테니까 마스크 벗고 한번 맡아보세요. 아니에요, 있어요. 잘못 알고 계셔서 그래요. 예, 예. 아니에요, 안 빠져요. 그렇게 나와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엘도라도를 심어 보았습니다. 네네네네. 요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바빠서, 예, 요렇게. 네. 이상, 해그린 TV였어. 요렇게 하고요. 엄마야 지금 이렇게 이렇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다시 예.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